아, 그리고 네. 해외에서는 지금 우리 국내 상황이 약간 조롱거리 비슷하게 되고 있는데 네. 제가 진짜 오늘 아침에 또 이 뉴스를 보면서 진짜 어이없었던 게 뭔지 아십니까? 뭔데요? 주한미 대사의 골드버그라고 네. 대북 제재 조정관 출신이 있습니다. 아, 이게 예. 한마디로 그냥 우리로 따지면은 미국의 전형적인 공무원 출신인 거예요. 그래서 이 공무원 출신을 이 대북 제재 조정관 출신 골드버그를 내정을 했는데 조선동아일보 제목 뽑는 게 대북 강경파 골드버그 내정 뭐 이렇게 뽑았어. 근데 이 사람을 대북 강경파로 분류할 수 있느냐 그렇게 보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렇다고 뭐 온건파냐 그런 게 아니고 미국의 전형적인 관료 그 미국의 대외라든가 국무부라든가 이런 쪽에 있는 그 관료들은 기본적으로 북한 문제에 있어서 흔히 말하는 우리식으로 따지면은 온건파 뭐 평화주의자 이런 사람 별로 없습니다. 당연하죠.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대북 강경파라는 이 네이밍을 하는 것 자체가 본인들의 희망을 엄청 담아가지고 난 이것도 굉장히 이 뭐라 그럴까 지금 윤석열 후보가 선제 타격론 막 얘기하고 있잖아. 거기에 박자 맞춰주는 거 거기에 지금. 나는 아, 이 사람 이 선수도 이거 박자 맞춰준다 이거 대북 강경파라고 분류를 할 수가 없는 그냥 우리로 따지면 공무원 출신이거든. 사실 그런 거예요. 뭐냐면 시청 공무원 출신한테 어디 어디 강경파 이런 아니 할 공무원 있습니까? 출신에게 공무원 위시키면 하는 거지 그냥.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지난 지금 문 대통령 문재인 정권 2년차 때인가 한번 이제 이슈처럼 생긴 토픽처럼 잠깐 떠올랐던 게 그때 CIA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CIA 홈페이지가 문재인 집권 2년차인데 대한민국 대통령의 박근혜로 기록돼 있었던 적이 있어. 네. 이 제가 엉뚱하게 이야기를 왜 죄송한데 여기 댓글창에 틀딱 이 새끼 이거 차단해 주세요. 개소리 짓거리고 있어. 네. 왜 이 얘기를 끊었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느 사회든 어느 국가든지 간에 공집단이라고 하는 데가 그렇게 뭐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뭐 미국에서 대북 정책이 됐다거나 한국에 관한 어떤 정보를 한다거나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미국 대사관에 근무하는 우리 한국인 출신 한국인 있잖아요. 영사 직원. 네. 그 사람들이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보고 그거 보고 요약해서 정보를 올리는 거예요. 그럼 워싱턴 정가에 있는 사람들의 메인은 고 뉴스. 한국에서 주로 약간은 보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미 대사관에서 근무하면서 그 사람이 편집이 아니라 요약한 스토리를 보고 대북 정책에 관한 북한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깨기 위해서 사실은 문재인 정권 들어왔어도 외교부에서도 그렇고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다른 라인을 통해서 계속 워싱턴 정가의 어떤 소식을 바꾸려고 노력을 했던 거군요. 되게 어이가 없긴 하지만 그 노력이 없으면 계속 미국 측에서는 북한을 바라볼 때 그냥 선제 타격론 이런 얘기만 가지고 그 소식만 듣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 우리도 솔직히 정치인이 아니라 시사에 아무리 관심이 많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대한민국에 있으면서 워싱턴 포스트 보면서 미국 상황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딨어요, 그런 사람이. 없잖아. 주식하는 사람이나 있을까? 똑같아요. 미국 사람들도 미국의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당연하죠. 그러니까 자기도 바빠 죽겠는데 지금.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 뭐 북한 문제, 한국 문제를 담당하는 사람도 결국 한국의 메인 뉴스들, 이른바 레거시라고 하는 것들 그 뉴스 번역된 거 보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 저런 발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무슨 강경파야 강경파는. 아는 게 그거밖에 없는데. 북한에 이런 대북 문제를 담당했던 이런 공무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크게 흔히 말해서 강경파가 있긴 해요. 선제 타격력 비슷하게 주장하는 선수도 있긴 해. 네. 하지만 소수고 네. 대부분 대북 제재론이에요. 대북 제재를 기본적으로 가야 된다. 그렇지, 이런 그렇지. 인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고 그리고 정말로 극소수 분들이 북한과 대화해야 된다.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대북 근데 무슨 대북 강경파라고 네이밍을 하면서 아니 아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사실상에 없으니까. 저는 본인들의 희망사항을 적은 거죠. 강경파였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언론 여러분 그리고 일단 좀 이 얘기는 해야 되겠어요. 이게 기운 빠진다라는 댓글이 계속 올라오는데 기운이 빠지실 필요까지 없어요.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기운 빠져가지고 다 놔버리고 정치에 눈 감고 이러는 게
윤 이거 어디까지나 뇌피셜일 뿐인데 윤석열 후보의 선거 운동을 지금 열심히 도와주고 있는 재판부나 이런 만약에 그런 분들이 그런 음모 속에 그런 인간들이라면 그 인간들이 원하는 거지. 이런 판결은 뭐 계속 기운 빠지라고. 아니 그 사람들이 원하지 않더라도 인자 윤석열 캠프에서 제일 반기겠지. 윤석열 캠프에서 제일 원하는 일이겠지. 야 그리고 니네도 저 한숨 그만 쉬어. 앞에서 제작진들 그래 한숨 쉬고 그만 좀 쉬어. 그만 좀 쉬어. 한숨 꺼지겄다 아주 그냥. 앞에서 지금 방송하는데 앞에서 한숨을 그 퍽퍽 쉬고 있냐. 냉정해야 돼. 냉정해. 아니, 지금 이 앞에 세 명은 네. 우리 쪽 우리 대가총님들도 힘이 많이 빠져 있고 짜증 나고 이래서 네. 이 지금 바닥에 있던 에너지를 끌어올려서 그렇죠. 최대한 말 한 마디 할 때마다 온 에너지를 집중하고 있는데 말 한 문장이 끝날 때마다 앞에서 마 얘기하고 있다. 앞에서 어쩌란 얘기야. 자꾸 그럼 제작진도 차단한다. 네. 안 돼. 긍정적인 얘기합시다. 그리고 네 이슈. 아, 제 이 얘기 진짜 하고 싶어요. 지금 양자 토론이 법원에 의해서 저지당하니까 제3의 장소 이렇게 들고 나왔잖아요. 네. 제 제안을 안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만 나는 좀 이재명 후보 캠프라든가 민주당이라든가 다른 심상정 정의당하고 국민의당도 네. 전향적으로 아예 그러면 윤석열 후보 제끼는 방안이지 그래. 않습니까? 왜냐? 이게 가능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김동연 후보가 제안했던 1대1 토론 받았죠. 받았거든요. 다른 데는 안 받았어.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채널을 통해서 어떻게 뭐 TV 토론 아마 지상파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유튜브도 있고 요즘 채널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통해서 아마 이게 정책 토론을 할 것 같아요. 그런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 굳이 안 하겠다는 소리? 그럼 제껴. 그리고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하고 정책 토론하기로 한 건 저는 굉장히 잘한 거예요. 고무적으로 받아들여서요. 왜냐하면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선거 과정 자체가 요 한 3주 정도는 계속 뭐 욕설 파일도 나왔고 녹취 파일도 나왔고 그 저희가 지난 시간도 얘기했지만 녹취 파일 가지고 이 어떻게 보면 우리 쪽에서 봤었을 때 진을 봤었을 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의외로 또 그냥 전체 여론조사라면 욕설 파일이랑 비슷해요. 그쵸. 심지어 욕설 파일의 영향을 더 받았다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냥 여론조사를 놓고 보면 근데 이런 식으로 사람에게 갇혀 있는다는 반전 기회를 만들기 어렵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자 그래 알았어 서로 욕 실컷 하는 거 봤으니까 이제 집어치고 그래서 뭘 할 건데 이게 이른바 구도라는 인물이라는 것에서 이제 정책적으로 넘어가 줘야 되는 거군요. 그래서 둘 다 욕먹을 거 비호감이라는 얘기 다 들었는데 그래서 누가 더 잘 할 수 있느냐 이거를 봤었을 때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어쨌든 국민적 지지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이 경제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후보가 능력이 있다는 부분을 강조해 왔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정책 토론을 하는 걸 보면 3프로TV 때보다 훨씬 더 임팩트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국민들이 또 지금 경제 분야에 굉장히 민감하다고 그렇죠. 하고요. 예. 그리고 어쨌든지 간에 사람들에게는 아직도 이른바 그 정권교체라고 하는 구도에 대한 희망이 더 높은데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이게 두 사람이 연합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 이게 민주당이 계속 이어가는 게 아니라 이재명으로 지금 바뀌는구나라는 메시지가 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저는 이거 받은 건 굉장히 긍정적이고 한 가지 더 나가서 이제 그건 정치적으로 가설이지만 종로 비웠잖아요. 만약에 김동연 전 부총리가 종로 쪽에 출마하는 모습까지 이어지면 상당히 임팩트가 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지금 우리한테 힘내라고 돈해가 막 쏟아지고 있어서 이거 잠깐 소개하고 갈게요. 아, 네. 네, 이효민님께서 2만 원 기운 빠지면 지는 겁니다. 네, 그렇죠. 네. 기운 내야죠. 그리고 선님이 선님께서 만원 기운이 나십니다. 카레 먹자. 네. 네, 오늘도 카레 먹어야 되겠네요. 그리고 레디 회원님께서 69,690원 보내주셨어요. 아우 너무 좋아요. 아니 저 레디 회원님이 네. 자주 네, 보이시고 자주 이렇게 큰돈 쓰지 마세요. 69,969원 네. 보내주셨대요. 네, 그래도 됩니다. 네. 거업의 기운으로 오자들을 굴려버립시다. 그래요. 그리고 레디 회원님이 진짜 고마운 게 네. 다른 방송 제가 출연하는 데는 네. 거기서 직접 오셔가지고 네. 그 패널 분들 출연진들한테 네. 각각의 선물을 줬거든요. 저한테는 직접 만드신 잼을 줬어요. 저도 인사를 한번 드렸어요. 잼은
진짜 맛있습니다. 진짜 아 나는 못 봤는데 저거. 잼은 못 받았는데 그때는 이제 꽃을 들고 주시고 그 오셔서 네. 응원해 주시고 정말 감사하신 분이에요. 감사드립니다. 네. 코스모스님 5만 원 모두 힘냅시다. 예, 힘냅시다. 아 이세실리아님 만 원 그리고 엄청 많. 지민조아님께서 2만 원 언제 우리가 쉬운 적이 있었나? 그럼요. 쉬운 적 없었어요. 대선이 언제 쉬웠습니까? 그 저기 뭐야 저 탄핵 이후에 대선도 쉽지 않았어요. 맞아. 네 루루랄라님께서 2만 원 기운 빠지면 지는 겁니다. 만 원 한세희님께서 만 원 보내주. 셨고요. 그리고 씨님께서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돈만 던지고 가셨습니다. 2만 원. 그리고 알고보면 손님께서 5천 원. 대가축도 힘내자. 마지막으로 달콤라떼님께서 2만 원 보내주셨네요. 네. 이거는 저희한테 응원한 게 아니라요. 네. 다 같이 하자는 그런 그렇죠. 뜻으로 저희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장호식님 5만 원. 눈물은 지금만 흘리고 다시 이양 울고 뜁시다. 녹슨거울님 2만 원 보내주셨는데. 아니 이 정도면. 네. 악에 바치지 않냐? 씨, 기분 나쁘게 하냐? 네, 진짜 악에 바친다, 진짜. 어? 아, 술 안 먹어, 씨. 여러분, 이제 설날이잖아요. 이제 설날 연휴잖아요. 그죠? 나는 원래 가족들 모여있는데 가는 거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내가 37살까지 우리 집안에 천덕꾸러기였잖아요. 갈 때마다 그 질문 받았거든요. 우리 재욱이 뭐 취직은 잘 했니? 뭐 돈 잘 벌고 있니? 뭐 우리 동네 누구는 뭐 부모님 해외여행 시켜줬다더라? 뭐 이런 얘기 듣는 게 세상에서 제일 싫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연휴 때 어디가 있었는지 알아요? 그 제일 싸구려 모텔 같은 데 있죠. 거기서 비디오 빌렸다가 하루 종일 비디오 보고 그랬었어. 근데 그래서 그게 버릇이 돼갖고 나 이제 가족 모임 잘 안 가거든요. 어. 가족들도 내가 있는 걸 다 잊어버렸어 이제. 우리 가족 중에 뭐 백재욱이라는 놈이 있어? 뭐 이 정도로 잊어버렸단 말이야. 나 이번 가족 모임 갈 거야. 가서 개지랄할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아, 뭐라고 하려고? 어? 뭐라고 하려고? 그냥 긴 말 안 할 거야. 그냥 누굴 찍어. 아니면 내가 좆대. 나 지금 진영 방송하고 있거든. 근데 만약에 그 사람 아니 다른 사람 찍잖아? 그럼 나 다시 백수로 돌아가. 나 그럼 또 이 집안의 천덕꾸러기 되는 거야. 그거 원해? 아니면 그냥 찍어. 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발로나 닥쳐. 이래버릴 거야. 아들 죽어. 아들 죽는 걸 볼 거야. 야. 어? 이제 나 백수 되잖아. 그럼 니네 집 가서 막 몇 1년씩 삐댈 거야. 막 이렇게 협박할 거야. 이제는 말로 안 해. 예전엔 백수일 때가 낫지 차라리 미쳐서 왔냐. 이제 뭐 여러분들한테 말씀 안 드려도 네. 많은 것들을 아실 거예요. 네. 아실 거고요. 저는 절대 그렇게 뭐 보지 않습니다. 네. 이 정도면 그냥, 뭐 네. 그 제가 예전에 그 문재인 대통령하고 박근혜하고 붙었을 때 있죠. 그때 선거 때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몇 명 이제 주변에서 알고 정치 얘기하는 친구들 몇 명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새끼가 작업하는 놈인데 네. 맨날 가게 TV 조선을 틀어놓는 거야. 내가 너 그러지 마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래 이러면서 TV 조선 계속 틀어놨어요. 내가 그 새끼하고 얘기를 하다 설득이 안 돼서 그냥 집어치우고 아 그럼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러고 그냥 아예 친구 연을 끊어버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아 그냥 정치 관심 끊고 살아야지 라고 했다가 그거 진짜 후회한 사건이 세월호 때였어요. 그때 내가 엄청나게 후회를 했어. 내가 그 한 새끼라도 붙잡고 좀 설득을 해보는 건데 그랬으면 조금이라도 달라졌을 수도 있는데라고 엄청 후회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론 우리 같은 진영 방송을 보시면서 그쪽 커뮤니티에 가서 댓글 달고 싸우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정말 선거에 영향을 주는 건 관심 없는 중도층이나 아니면 잘 모르고 저쪽을 지지하시는 분들을 우리 쪽으로 끌어오는 겁니다. 이번 설날에 그거 꼭 해주셔야 돼요. 귀찮고 좀 민망하다고 안 하지 말고 그걸 해주는 게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부탁드려요 진짜. 나 좆대기 싫어요. 얘가 뭐 그럴 일은 없고요. 네. 얘한테 누가 관심을 갖겠어요. 근데 그치 다행이다. 여기 혹동고르님께서 2만 원 투표로 심판합시다라고 하셨고요. 에밀졸라님께서 굉장히 패드립적인 이름이죠. 네 6,969원 보내주셨고요. 네 그리고 별에스터님께서 4만 원 그렇습니다. 열심히 밭 갈아 봅시다. 냠냠냠님 만 원, 구영구님이 아 일본에서 보내셨는데 2,000엔, 치즈님이 5,000원 보내셨습니다. 네. 자, 뭐 갑자기 저는 오히려 네. 힘이 솟아요. 어떻게 된 걸까? 나 지금 이상한 놈인가 봐. 원래 사람이 코너에 몰리면 이상하게 힘이 솟네. 이 악물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네. 뭐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웃기는 얘기 손학규 후보 사퇴하셨다면서요? 아까 내가 단톡방에 네. 네. 그 뉴스를 올렸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양가무라 형님 말이 더 웃겼어. 출마했었어? 출마했었어요. 나는 심지어 그 단톡 보고 손학규가 누구였더라?